안녕하세요, 현도사입니다. 오늘은 여기 빵 94라고 깨살국수 맛집에 왔습니다. 여기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너무 유명해지니까 여기 불친절하고 뭐 비위생적이라 해가 한때 한국 사람이 안 왔어요. 저도 여기 안 온 지 한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모처럼 여기 절에 왔다가 복회사라는 절에 왔다가 한번 들어가서 그 게살국수를 모처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은 이렇게 뭐 흐름합니다. 아주 이게 흐름한 집인데 여기 깡94라고 굉장히 뭐 유명한 그런 게살국수 맛집입니다. 홀은 이렇게 크지가 않고 뭐 조그만합니다. 지금은 뭐 사람이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. 옛날에 비해서는. 제가 여기 큰 것도 있습니다. 더 많은 개들이 살아있어요. 살을 저렇게 많이 요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. 여기 지금 게살 쌀국수를 이렇게 요리하고 있습니다. 이게 두 접시로 요리됩니다. 튀김이 이게 게살 튀김입니다. 이게 소프트 크랩이라고, 이거 뼈도 보들보들한 거, 요거에서 보들보들한 게입니다. 요거 튀김을 내가 그냥 그대로 다 먹는 거. 요거는 메뉴판입니다. 꽝 94. 아유, 젓가락 바꿔서 깨끗하다. 그 메뉴판도 많이 깨끗해졌네.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네. 여기 한국 사람도 많이 오니까 여기 한국말도 있습니다. 상판도 깨끗해졌고. 여기 이제 스프링 롤 짜죠. 그럼 여기 이제 유명한 그 깨살 쌀국수입니다. 깨맛살 쌀국수. 그럼 요거는 깨맛살 요 볶음밥. 여기 뭐 20만 원에 만 원. 요거는 한 8,000원, 9,500원 뭐 벌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깨 들어가는 수프, 요거는 국수 면이 들어가고 요거는 면이 안 들어가고 요런 거는 뭐 주로 이제 튀김입니다. 튀김, 새우 튀김. 요거는 뭐 게찜, 게 요리가 있습니다. 전부 다 뭐 요런 건 좀 비싸네요. 6만 68만 돈 같으면은 한 35,000원. 배가 비싸 원래. 네, 여기 보면은 뭐 전부 다 60만 동씩 이렇게 되면 한 메뉴 하나가 여기 한 3만 원씩 뭐 이렇게. 그 뒤에는 뭐 저 음료수 마시는 데 있고 맥주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우선 여기 야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임하고 여기 땡초하고 간장하고 요거는 저거 공신차이를 채채로 벗긴 거. 채친 거예요. 필라로. 네. 저거 한 거고, 요거는 박하임이고, 박하가 꽃이 피어갖고 장난이 아니네. 그리고 이거는. 이런 이제 접시하고, 그 다음에 이 한국으로 치면 보리차. 이렇게 요거는 한 잔 무료로 나오는 겁니다. 요거는 게살 수프입니다. 크랩 수프. 여기 아까 보니까 한 7만 동, 뭐 3,500원 정도 그렇답니다. 게살 수프. 이것도 뭐. 그리고 동남아 쪽에 오면 요 게살 수프가 많이 있습니다. 깔끔해졌어요, 일단. 옛날보다 많이 깔끔해졌어요. 옛날에 참 여기 비위생적이라고. 한때 한국 사람들 요 SNS에서 막 욕도 많이 하고 이 집을 불매운동 비슷하게 이게 호치민 사람 있는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뭐 비위생적이라 했는데
지금 모처럼 왔어요. 저희들 한 3, 4년 만에 한번 이 집에 온 것 같아요. 많이 깔끔해졌네요. 그때 이제. 내가 먹고 두드리기 났었구나. 게살을 발라가지고 게살, 게알 이런 걸 바꿀려갖고 녹두면이거든요. 녹두면을 넣고 볶은 거예요. 예전에는 이게 뭐라고 게살도 이렇게 많지 않더니 지금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게살도 많이 주네요. 음식이 많이 깔끔해졌어요. 일단 그릇 같은 게 깔끔해졌어요. 요거는 게살 볶음밥이에요. 근데 이 게살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갔죠. 게살은 아니었어요. 옛날에 비해서. 해운조사가 이거 찍는 거 아가씨가 감 잡은 것 같아. 게살을 억수로 많이 넣어줬어요. 예전에는 이렇게 게살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확실히 게살이 달라요. 이거 샹차인데 고수거든요. 이게 예전에는 막 썰어서 줬는데 뭐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썰어서 이렇게 통째로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중국 거보다는 향이 옅어가지고 그런 건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뭐 아이고 옆에 테이블에 할머니 언니들이 잔뜩 와갖고 떠들어. 요 게살하고 게살 그 쌀국수하고 게살 볶음밥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어도 이게 맛이 있네요. 두 가지 다 해라. 그렇게 소스를 조금 뿌리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. 아주 두 접시 스프 하나를 막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. 아, 요 계산서가 나왔는데 446,000원, 뭐 22,000원 정도 그래 놓았네요. 감사합니다.